이번 영상은 자동차에서 우회전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올 거예요. 이쪽으로. 여기 뭐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죠? 네. 네, 여기서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자, 저기서 사고 났어. 아이고. 사고 났죠, 지금? 네. 어, 뭐예요? 뭐랑 사고 났어요? 자전거 아니에요? 저기서 내 오는 게? 자전거, 오토바이인가? 자전거인가? 스쿠터, 스쿠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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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이랑 조그만 거야. 네. 여기. 지금 이미 여기까지 왔어. 오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안 돌아, 그지? 네. 안 돌고, 이미 저게 저 쌩! 하고 달려온 것도 아니고, 이미 여기 들어왔는데, 네. 그 다음에 꺾으면서, 절반 이상만 들이받았어요. 이 차 깜빡이 켰나요, 안 켰나요? 잠깐,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네. 자, 깜빡이가? 안 켜져 있네. 아, 깜빡이를 깜빡했네. 네, 깜빡했네.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어, 이건 당연히 차량이, 저 택시 기사분이 잘못하셨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 여기 부딪혀 있으면 아파. 그러니까 좀 떼놔야 돼. 네.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예. 그리고 요 차가 꺾기 전에 이미 절반은 왔어요. 그죠? 네.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니고. 우회전은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깜빡이를 켜야죠. 깜빡이 켜고.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이제 횡단보도에. 천천히. 네, 천천히. 오른쪽부터 천천히. 예. 네. 천천히 갔어. 근데 깜빡이 네. 안 켰고, 깜빡이 안 켜면 이 오토바이 저 스쿠터 운전자는 이 차가 직진할 거라고 생각했죠. 예. 그래서 안심하고 오는데 네. 건너오는데 갑자기 푹 네. 그리고 이미 반을 건너고 있는데. 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100% 가실 것 같은데. 아, 예. 여기 짧은 횡단보도지만 전동 스쿠터? 전동 스쿠터? 아, 스쿠터. 네, 스쿠터. 어, 킥보드가 아니라 네, 헷갈렸어, 순간적으로. 네. 예, 걔가 오토바이예요. 오토바이, 배기량이 네. 작은 오토바이예요. 네.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합니다. 근데 자전거랑 4km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또, 하여튼 오토바이. 이거는 네. 오토바이. 네. 그러니까 무게가 좀 더 가볍다는 것 같아요. 어, 네. 전기 자전거 되려고 그러면은 30km 미만이에요. 네, 그걸. 근데 34km인 것 같아. 네. 그래서 일단 오토바이 쪽에 원동기장 자전거. 네. 그래서, 그런데 저 스쿠터가 더 잘못이라는 거야. 네. 어,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거야. 이거 오토바이, 이게 오토바이로 표현하겠습니다. 우회전처럼 깜빡이 켜지 않았고, 그리고 햇빛에서 이 오토바이를 못 봤다고 합니다. 아, 제가 짧은 횡단보도라도 끌고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타고 간 건 잘못했어요. 자전거도 원래 끌고 가야 되죠. 그리고 오토바이는 당연히 끌고 가야 되죠. 그렇죠. 네, 오토바이는 차니까 차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아, 그래서 그 배달하시는 분들이 몰랐어요. 그 내려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시는구나. 그걸 뭐라 그러는지 줄여서? 몰라요. 끌바. 끌바 왜 끌고 가는 오토바이? 아, 끌바. 끌바는 박수 받아요. 아, 끌바. 어. 그 보통 타고 가는데 아이스크림 이름인 줄 알았어요. 끌바. 아. 네, 네. 아니구나. 끌바. 자, 그런데 과연 제가 더 잘못인가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이런 사고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올립니다. 보험사에서는 택시가 30% 그리고 저 오토바이가 70%라고 합니다.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네? 아, 보험사에서 그렇게 얘기한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횡단보도에서 끌지 않고 타고 건너온 스쿠터가 더 잘못이다. 우회전 자동차가 더 잘못이다. 여러분들의 의견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차량이 100% 잘못 같은데. 저게 일단. 뻔히 있는데, 그치? 네. 뻔히 있는데.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자동차 잘못이 더 크다가 94%, 스쿠터가 네. 더 잘못이 스쿠터가 더 잘못이라는 게 6%입니다. 스쿠터가 자동차가 정상적인데 쌩 하고 들어왔으면 그러면 스쿠터가 더 잘못이죠. 근데 지금은 스쿠터가 절반 이상 들어와 있어요. 속도도 그렇죠. 빠르지 않아요. 저거 끌고 건너온 거나 타고 건너온 거나 실제로 차이가 있을까?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만 이제 끌고 건너왔으면 내가 놓고 내 피할 수 있어. 아, 이렇게? 그치? 네, 버리고. 버리고 내 피할 네. 수 있어. 근데 저게 오면 비싼 건데 어떻게 버려요? 그냥 잠깐 두는 거지. 아니, 그래서 또 놓고. 근데 타고 있으면은 도망을 못 가. 예. 그래서 마음은 저 택시가 100% 잘못이고 싶어요. 마음은. 왜냐면 끌고 오는 거나 천천히 타고 오는 거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왜 오토바이를 타고 왔느냐. 그런 측면에서 과실은 조금 잡을 것 같아요. 자전거 타고 건너오다가 횡단보도에 보행자 건너다 사고 났을 때 보행자가 이렇게 건너오다 사고 났다.
그럼 얼마일까요? 보행자 이만큼 건너오는데 못 보호들이 많으면 이건 100대 뺑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고일 때 90대 10을 보는데요. 보행자 잘못. 그것은 보행자가 주변을 살피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깜빡이 앞에서 내가 정상적으로 걸어오고 있는데 이 여차가 갑자기 푹! 이거는 100대 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행자보다, 걸어오는 보행자보다 자전거를 타고 왔으면은 자전거한테 플러스 10% 정도를 해요. 오토바이는 거보다 플러스 10% 더 한다. 너 오토바이는 엔진 달린 그 오토바이가 왜 그렇게 왔어? 그러면 10% 더 본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마음은 이 스쿠터 빵이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햇빛에 안 보이면은 조심해서 왔어야지. 만약에 여기 애기들이 건너고 있는데 여기서 그 엄마랑 애기랑 손잡고 왔는데 저 들이받았으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새 스쿠터 잘못 한 20%보다 많아서는 안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건 안 돼요. 안 되지만 그러나 사고 형태를 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이게 형식적인 판단이에요. 무조건 되고 오토바이를 왜 타고 왔어? 왜 그 오토바이가 그리고 왜 역방향으로 왔어? 그런 측면에서 오토바이를 가해 차량으로 오토바이 70%를 얘기하는 것은 형식적인 판단입니다. 실질적인 판단은 여러분들도 94%가 당연히 우회전하면서 이미 반을 건너고 있는 스쿠터를 못 본 자동차가 더 택시가 더 잘못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보겠습니다. 보험사랑 경찰관들이 모두 다 제가 더 잘못이래요. 예, 그래서 상대 측에서 서로 알아서 각자 처리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끝났대요. 예, 그렇게 끝났는데 그러면서 현재 전동스쿠터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경찰관이 말씀해 주셨대요. 이거는 형식적인 판단이죠. 저 같은 경우 끌고 갔어도 무조건 사고 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맞지. 저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우회전할 때 깜빡이도 안 켜고 깜빡이 했으면 제가 조심했는데 직진할 줄 알았죠. 그리고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아까 애기랑 엄마가 와서도 똑같은 사고 날 수 있잖아. 근데 거기서 살피지 않고 그냥 들어왔죠. 그리고 앞을 안 봤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잘못이 더 크다고 그러면서 그냥 각자 처리하자는 거. 야, 이거는 일단 앞으로 저도 짧은 횡단보도에서도 끌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분 좀 속이 많이 불편하시겠죠? 네, 속상하실 것 같아요. 속 불편한 분한테 뭘 드릴까요? 매실. 네, 매실. 이름이 있어요. 네. 배씨야, 배씨. 양배추에 네, 매실을 더하다. 매실을 더하다. 근데 이미 매실. 배아실. 매실. 배아실. 배아실. 예, 네, 이분 어쩔 수 없이 그냥 각자 처리하기로 했다는데요. 근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 앞으로는 끌고 가세요. 끌고. 예. 오늘 많이 배워가네요. 후발 주자 끌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라. 복습하면. 네, 3년. 원은 크게 그래요. 그냥 예, 원은 가상의 중앙선을 넘지 말라는 예, 거죠. 예. 예. 원 원재성이니까 이렇게 크게 돌아라. 예. 아, 오늘 많이 배워갑니다. 한 세 개. 예. 예. 끌바, 후발 주자. 예. 끌고 갔으면은 이건 100대 빵이지. 네. 근데 꼬투리를 잡히지 마세요. 네. 꼬투리.